다음 소식입니다. 선천적 복수 국적자들의 병역 관련 구제 법안이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죠. 법 개정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지만 우선은 현재의 병역법을 잘 준수하고 있는 것도 중요한데요. 특히 국적 미이탈 시 24살부터는 병무청의 허가 없이 해외 체류 자체가 불법인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. 이유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18 되기 전에 원래 그 국적 이탈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걸 못 해줬어요. 병무행정 설명회를 찾은 한인 학부모들의 가장 큰 관심은 선천적 복수국적 자녀들에 대한 우려였습니다. 병역법에 따라 입영 대상자인 남성의 경우 18살이 되는 해 3월 말까지 국적 이탈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. 만약 이를 놓칠 경우 24살까지 미국에 체류하는 것이 문제되진 않지만 그 이후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. 24세까지는 국외에 자유롭게 체류가 가능하지만 25세 되는 해 1월 1일부터는 병무청의 허가가 있어야만.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병역 대상자는 제외 공간을 통해 국외 여행을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. 하지만 국외 여행 신고를 누락할 경우 병역법 9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고 여권 발급에도 제한을 받습니다. 작은 애가 특히 한국을 가고 싶어 하는데 뭔가 좀 다방면으로 병역이 좀 애매해가지고. 이번 병역법 설명회에서는 미국에서 태어나 자란 자녀가 한국의 군대를 반드시 가야 하는지 그리고 입대를 거부할 경우 어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주를 이뤘습니다. 한국 정부에서 이들을 위한 제도를 만들어뒀지만 시기를 놓쳐 이를 활용하지 못하는 부모도 많습니다. 지난해 LA 총영사관을 통해 국적을 이탈한 사람은 전체의 17%에 해당하는 1,182명, 국적 상실 신고는 전체의 11%에 해당하는 2,9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. 선천적 그 복수 국적자들의 이 병역 문제 해결상 이게 그 가장 그 주미 이 사회의 우리 한인들의 가장 큰 관건인 것 같습니다.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 국적자는 사관학교 진학과 연방 공무원 진출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. 조속한 절차를 밟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해결 방안이라는 것이 병역법 담당자들의 일관된 조언입니다.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.